되는데? 안녕. 범경이 그때 했다가 튕겼어 갖고 나도 조마조마 하면서 켰는데, 뭐야? 왜 바로 난줄 알아? 원래 누구야 하잖아. 아, 내가 다람쥐를 달았구나. 그건 몰랐네. 안녕하십니까. 수빈이 형이 끝나서 지금 오고 있겠구나. 아, 근데 지금 또 민족 대명절이라고 벌써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아까 내가 넘어오는데도 꽤 시간이 소요됐었어. 아마 수빈이 형도 오는데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제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혼자 오는 거는. 저녁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고, 오늘 뭐할게 있었고, 촬영 하나 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쉬다가 김치찌개 먹고, 저기 운동 조금 하다가 왔어요. 다들 어디 내려가나요? 저는 안갈 예정입니다. 너무 차도 막히고 여기서 쉬는 게 편해요. 옆머리만 밀어갖고 눈이 조금 찔리네. 염색도 그래 다시 해야 되는데 무슨 색 할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번 힘을 빡낼 때입니다. 마지막 염색을 감행하고 아마 제 본연의 머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하냐고요? 요즘 콘서트 준비를 하죠. 어제 셀리대로 한번 쭉 훑었는데 내가 과연 당일날 그걸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제가 오늘도 약간 체력적인 훈련을 방금 하고 온 거거든요. 뭐 웨이트도 했지만은 내가 과연 그풀 셀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체력 증진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체력으로 꿀리지 않는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넣으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오늘 꿈에서 투바투가 나왔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용꿈이네요. 미안하지만 밥 먹고 제 방을 보겠다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생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새 앨범 사진, 카오틱 원더랜드의 사진이 너무 예쁘다고.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프리즈 때 그거 앨범 버전 이름이 뭐야? 보이 유 월드 그래 월드의 약간 네거티브 버전 같은 느낌이죠.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멤버들 이쁘게 나오더라.
저는 오늘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 생일이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네, 제가 최근에 감기에 좀 걸렸어갖고, 환절기잖아요. 감기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이 좀안 좋아서, 그때 그리고 위버스에 포스트를 했었는데, 정말 저와 또 우리 의전팀의 노력으로 바로 다음날 좋아졌어요. 원래 보통 목이 아프면은, 그날 감이 안 좋으면 그 다음날 목에 불나거든요. 근데 바로 좋아졌어요. 와, 진짜, 와, 뭐, 자기 전에 뭐 먹고, 막 그, 저기, 막 가습기 막 씻어다가 해놓고 막 비타민 챙겨 먹고 막 그랬거든요. 하루에 할수 있는 모든 그런 영양 성분들을 모두 섭취했어요. 어쩌면 과다 섭취했을 수도 있는데 좀 좋아지더라고요. 막 목에 수건 두르고 자고 그랬어. 처음 그래봤어. 태어나서. 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민낯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저도 제가 낯섭니다, 지금. 아, 나 헤매하고 올걸 그랬나? 아, 내가 물어보고 대답을 안 받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려가시나요? 아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나요? 아, 또 우리 외국에 있는 모아들이 모를 수 있지. 지금이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20일부터 어쨌건 지금 이제 요 주간이 추석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명절. It's big holiday in Korea. Maybe 22일까지인가? Yeah, 20. 2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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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내려간다. 아, 고생이 많네요. 2주 자가 격리예요. 그거 되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아, 할머니 댁 가면서 보고 있다고. 명절 때뭐할 거냐? 명절 때 콘서트 연습을 해야지. 나는 뭐 날이라는 거를 안 챙긴 지 너무 오래돼 갖고 뭐 우리 데뷔 몇 주년, 모아 몇 주년 말고는 그런 걸 챙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되게 무뎌졌어요. 별로 아쉽지도 않아. 그냥 그를 연습할 생각이었어요, 늘. 그래서 또 저희 혼돈회장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공식 발언이 됐죠. 저희가 톡투게더에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 혼돈회장에 진짜 좋은 곡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영원 러브를 필두로. 영원 러브는 그냥 대놓고 좋은 노래였고 당장 들어도 당장 좋은 노래였고 루저러버는 들을수록 좋아지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작업을 많이 한다고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알고 계시고,
제가 영월럿 사비를 15개, 20개 이렇게 짰는데 전에 사옥에서 만들어 대치동에 있던 사옥에서 만들어서 없어요 저한테.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거는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루저러버 트랙을 처음 받았을 때 썼던 거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가져와 봤어요. 벌스부터 사비까지 다 다르고요. 제가 진짜 별로면 끌게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되게 막 부른 거고 그게 포인트예요. 되게 막 부른 거고 그리고 튠이 조금 빡세게 걸려 있어요. 아닌가? 어쨌든 튠이 걸려 있어요. 빠르게 작업을 해갖고 보내서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튠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작업을 할때 그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제목을 짓거든요. 제목이 트랙 너무 좋네요. 트랙 너무 좋네요였어. 이때 트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트랙 너무 좋네요였어. 이게 제 작업실이 아닌데 메일로 보내놨어요. 여러분 들려드리려고. 너무 별로면은 제가 끌 겁니다. 키가 다르죠? 이게 훨씬 높아요. 한 가지 더 주의사항. 이거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들려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듣기에 아, 나는 책상이 좋아, 갑자기 바다,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아무 문맥이 없는 멜로디입니다. 오케이? 그래. 어디 소문내지 말고 여러분끼리 들어주세요. 생각을 안 하고 불러왔고 엄청 높아요. 그리고 급하게 루저라는 단어를 넣어달라 그랬어. 여기 날로 먹었어. 그래서 이거 까였고요. 원곡이 더 좋죠. 그리고 아 하나 그 생각 아 잘하고 있는 걸까. 제가 이거에도 멜로디 여러 개 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구심에 들어서 트랙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4월 19일에 썼네요 마지막 멜로디를. 이건 어떻게 썼을까. 기억이 잘안 나. 키가 똑같네요. 이게 더 높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멜로디를 받았을 때아 약간 약한데 싶었는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멜로디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처음에 회색빛 차를 타고부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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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역시 월클 프로듀서들을 이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저는 월클 프로듀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월클 아이돌이 되는 것도 목표죠. 뭔가 내가 탑라이닝으로 우리 도와줬던 그 쿨키드나 애쉬니코나 저기 모드썬처럼 의뢰를 받는 수준의 탑라이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아, 이거 추석 선물입니다. 명절 선물이에요.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명절이고 해서 들려드립니다요. 이거 지워야지. 이거 내 컴퓨터가 아니야. 위치 열기. 휴지통. 네, 지우세요. 굿. 콘서트 아 엄청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본 무대가 되게 많아요. 나도 안 해본 무대가 너무 많아요. 춤도 새로운 게좀 많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전에 이제 코로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았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그래도 소수라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아쉽게도 첫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첫 콘서트고 너무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지금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최애곡이 무조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곡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돼요. 컨디션 조절 잘해도 돼. 잘해야 돼. 잘해야지, 진짜. 아프면은 일의 효율이 또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폐입니다. 아프면 안 돼요. 제가 다치면은 안 됩니다. 요즘은 553이 빠졌어. 아, 553 노래 좋죠. 553. 553 저도 최근에 다시 듣는데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 새불밤도 좋아. 새불밤도 좋지.
맞아. 요즘 날씨에 5, 3 듣기 좋을 수 있죠. 왜냐면 다음 달이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5, 3이 정말 말이 되는 타임이 되니까. 우리가 10월에 나왔죠, 5, 3이. 그래서 그때의 하늘에 4시 53분에 블루 아워여서 5, 3이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대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그 흥을 받는 것 같아. 연습하다가도 처음 곡은 별로 안 신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신나갖고 연습하는데도 막 뛰게 돼. 내가 빨리 체력을 길러서 야, 러닝타임 내내 뛸수 있도록 몸을 만들려고요. 학원 끝난 시간이 5시 53분이라 5, 3에 듣는다고. 완전 본인 얘기네요. 본인 곡이네요. 점점 날씬해지는 것 같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살이 계속 찌고 있답니다. 553이 생일에 나와서 생일 선물 받는 것 같았다고. 너무 좋네. 사실 이거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요. 재밌게 놉시다. 재밌게 놀아야죠. 첫 콘서트인데 미리 윗집 아랫집 양해 구해놓고 뛰어놉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기대된다. 진짜 안 해봤으니까 떨리진 않는데 설레. 뭐 백신 때 되면 맞겠죠. 아직 안 맞았습니다. 이제 2차까지 맞는 사람이 저도 주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오프로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시어피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프 못하는 게 너무 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되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 뭐 이런 게 있네. 들어볼까?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로그인이 안돼 있네. 저는 프리미엄을 써갖고. 매직 너무 좋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노래가 엄청 반항하고 방황하다가 요즘 만나고 사람 되고 여자한테 고마움을 동시에 사랑을 느껴서 솔직히 고백하라는 노래 써서 확실한 듯. 하이틴 맛집 투바투. 투바투는 뭔가 색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라고 엄마가 그러셨대요. 감사합니다. 몽글몽글하면서도 독특하고 멤버들 나이가 이제 다 성인데도 난 아직도 남고딩들 같음. 귀엽고 너무 호감. 감사. 타프인즈 노래 좋음. 리얼 독보적. 감사. 내가 댓글을 달아주고 싶은데 로그인이 안돼 있네. 감사합니다. 본인 등판. 아웃섬은 너무 좋아요. 들으면 편안해지면서 힐링되는 느낌. 한동안 내 낮잠 곡으로 쓰였음. 아웃섬은 좋지. 아웃섬은 진짜 좋지. 딱 1집에. 아, 1집도 너무 명반이다. 아니 솔직히 1번이 안 좋았던 적이 없어. 와, 투바투 수록곡 되게 좋네. 곡잘 모은다. 팝 감성 많고 좋다. 예스. 얘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잘될 수밖에 없어. 수록곡까지 몽땅 좋아. 나왜 댓글 읽기 하고 있지? 근데 너무 좋다. 그냥 들어왔는데 다 좋은 내용밖에 없네. 이번 곡첫 파트 듣고 뭔 팝송인가 했다. 태연님이 특히 가장 창법이 변한 것 같은데 노래 전체적으로 팝송 느낌이 나기도 하고 밴드 느낌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예요. 매일 듣는 플리예요. 그래요. 이게 내가 방금 들어온 게 조회수가 높아서 들어왔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 모음이어서 2시간짜리인데 조회수가 높네요. 락 좋아하신다면 디어 스푸트니 꼭꼭 들으세요. 휴닝카의 천재 강아지. 좋은 얘기밖에 없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받는 게 최고죠. 스포일러. 스포일러. 어떤 스포일러? 콘서트나 뭐 다음 앨범, 뭐 이번 앨범 이런 얘기겠죠? 아쉽게도 공식적인 스포일러가 나가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팬싸, 영통 팬싸에서도 다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제일 약간 잘 말할 것 같았나 봐요. 나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스포해 달라고. 하지만 난 끄떡없지. 나는 넘어가지 않지. 공식적인 스포일러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 스포일러잖아. 나 이게 계속 노트북 이게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컴퓨터를 보게 되네. 이거 꺼놓을게요. 나 소고기 먹음. 헐, 좋겠다. 나도 소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추석 때 소고기나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빨갛냐고 눈이? 나눈 하얀데? 콤플렉스를 극복한 적이 있냐고. 콤플렉스? 저는 체구가 작아서 운동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만족합니다. 투바투 최애곡. 아, 모르겠어.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 뭔가 확신이 쓰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거의 다 했어요.
수빈이 형이 온것 같은데? 대장이 온것 같습니다. 불러볼까요? 회사냐고 물어봤어. 단톡에 남겼어요. 아마 오고 싶은 사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멤버들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고요? TXT 누구누구 형. 수빈이 형만 대장. 수아 노래 중에 추천곡 하나 알려주세요. 아,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앨범을 들어보셔야 돼요. 추천 앨범은 저는 그러면 이번 리패키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다 들어보세요. 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 나 귀걸이가 없네, 지금. 방금 알았네. 촬영할 때 뺐다가 안 수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열심히 안무 연습을 하러 가야죠. 옛날 안무를 기억하냐고? 아니요, 그걸 기억을 못해갖고 대공사였게요. 대공사였어요, 진짜. 다 하나하나 저희가 저희를 보면서 다시 땄어요, 안무를. 선생님도 같이 생각이 안 나고. 몇번 하니까 생각이 또 바로 나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많은 곡들의 안무를 외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지금 다들 저녁을 드실 땐가? 학원을 갈 땐가? 아, 수빈이 형못 온대요. 머리 감아야 된대.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출연하는 걸로. 직딩도 있다고.
카톡이 왔어. 무슨 음악을 듣고 있냐, 요즘. 무슨 음악을 제가 듣고 있을까요? 볼까요? 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드리스니. 아, 이 노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옴므 선배님들의 내겐 전부니까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저희 도영 PD 아니 저기 수호래 PD님 예, 손가락 안에 드는 최애 곡중 하나인데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명절 음식? 명절 음식? 명절 음식? 추석 때는 먹는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설은 몇개 있고. 글쎄요. 딱히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송편 맛있지. 추석에 뭐가 있어요? 나잘 몰라. 송편 말고 송편. 송편 단 5개 나왔어 지금. 전, 꼬치, 다 맛있는 거네. 근데 요즘 그런 게 배달로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고 있었나 봐요. 육전. 얼마 전에 회사 식당에 육전 비빔밥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너무 다채로운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추석된 송편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그때 회사 안 나오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 전에 이렇게 들렸는데,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제 콘서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추석 때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마시고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영통으로 추석을 보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통으로 다 하잖아요. 제 친구들이랑도 영통으로 단체 영통을 많이 하는데 요즘 카 거기에서 단체 영통이 베타 버전으로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신선했어. 뭔가 진짜 그 날씨를 잃어버렸을 무비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약간 웃픈 상황이었어. 그래요. 밥 많이 드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봐줘서 감사해요. 염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색깔을 할지 모릅니다. 가볼게요. 안녕. 그래요. 끝인사까지 제가 확인하고 나갈게요.
오케이, 바이, 안녕. Thank you. Bye. Love you. 가겠습니다. 가서 저도 이제 합류해야죠. 또 콘서트 관련해서 브리핑들이 조금 일찍 잡혀 있기 때문에 가서 참여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이해를 해야지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안녕.